철길도 없는데 관광열차 두 대를 덜컥 사버렸습니다. 운행도 못해보고 이렇게 정비고에서 잠자고 있은 지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지자체가 보면 이런 황당한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멀리 강원도 원주까지 왔습니다. 여기 방곡역인데 여기가 폐선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 문을 닫았습니다. 도대체 여기 뭐가 볼 게 있다고 제가 왔느냐면 볼거리가 있습니다. 원주시의 명물이죠. 네, 저기 보시면은 지하 벙커 같은데 저기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방곡역은 이미 폐쇄가 됐고 기차를 타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도착한 시간이 아침 좀 이른 시간인데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 폐철로에 산책을 하러 많이 나오셨네요. 이 역사 건물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봄에는 이쪽에 벚꽃이 아주 아름답게 핀다 해가지고 벚꽃 명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와봤던 그런 역 같은 분위기가 납니다. 여기 매표소죠. 예, 매표하는 창구인데 여기서 표를 사가지고 기차가 언제 올까 기다립니다. 옛날에는 다 완행열차였죠. 기차를 타고 바깥 풍경 구경하다가 배가 살살 고파지죠. 그러면은 홍익회 카트가 지나갑니다. 그때 먹었던 계란, 사이다 그 맛은 잊을 수가 없죠. 여기 폐쇄가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네요. 달력을 보니까 2021년 1월까지 이 역을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방곡역 주위에 지금 한창 관광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도 971억이나 들여가지고 관광열차도 운행을 하고 옆에 공원도 짓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원주시는 인구가 3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업 유치 활동을 해가지고 인구가 조금 늘었습니다. 드디어 꼭꼭 숨겨둔 관광열차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정비창 보십시오. 완전히 방공호처럼 아주 튼튼하게 지어놨습니다. 돈이 꽤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정말 튼튼해 보이네요. 여기 보시는 관광열차 두 대는 21년 4월에 54억 원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정비창 내부를 보니까 돈을 상당히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이 정비창 짓는 데만 해도 또 우리 세금 2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열차 두 대값하고 이 정비창 짓는 비용 총 합해서 80억이 들어갔습니다. 직접 기차를 보니까 상당히 깁니다. 제 눈짐작으로 대략 한 40m 정도 돼 보이는데 이 열차 한 대 300명이 탈 수 있답니다. 그럼 두 대니까 600명이 탈 수 있겠죠. 기차가 여기에 납품이 된 지가 22년 9월입니다. 이 열차가 보니까 엔진을 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기 열차를 만들어 놨는데 충전하는 시설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전기열차 아마 이런 걸로 홍보를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열차가 아니고 전철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열차가 다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로 납품이 된 지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운행 한 번도 못했죠. 예, 1년에 유지관리비로만 연간 3,600만원에 또 우리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차 끝까지 와봤는데 야, 철길이 잘려버렸네요. 철길이 더 이상 없습니다. 원래 철로 폐선하면은 이 레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고철로 또 비싸기 때문에 다 철거를 하고 이렇게 빈 부지만 남아있죠. 지자체에서 일을 처리하는 순서가 웃기죠. 네, 철로도 없는데 열차부터 덜렁 사놓고 이렇게 처박아 두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보면은 폐설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뭘 하냐면 산책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타고 산책도 하고 주민들 운동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여집니다. 알아보니까 폐설로 매입이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폐철로 이거 매각하는 심의도 거쳐야 되고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을 해야만 폐철로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덜컥 열차부터 사버렸죠.
쉽게 말하면 길도 없는데 자동차부터 덜컥 산골이나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결혼 반대한다고 예 커플이 그냥 우리 아이부터 가지자 해가지고 사고치고 나면은 결혼 다 성나갈 거다. 네 이런 뭐 심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차는 싼 겁니다. 폐철로 이거 매입하는데 또 무려 260억이나 듭니다. 기차값보다 4-5배가 더 들어가는 셈이죠. 원주 시민들의 여론은 이렇습니다. 전임 시장이 이 관광열차 개발 사업을 막 의도있게 추진을 했는데 이제 임기가 다가오고 아직 이 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많이 되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열차부터 먼저 알바끼 해가지고 딱 사놨다. 그러면은 절대 그 관광 개발 사업 취소가 안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전임 시장도 자기 임기 내 이 관광열차가 운행을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관광열차 운행 구간은 방공역에서 금대역까지 6.8km 이렇게 왔다 갔다 왕복 운행을 하는데 원주 시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거기에 뭐가 볼 게 있다고 이 열차를 운행을 해도 누가 오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 시장 임기가 끝나고 또 새로운 지자체 단체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열차 사업을 다시 재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설계 변경 용역을 맡겨놓고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것은 원주 지역 청년들입니다. 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여기 쓸데없는 기차가 두 대나 맨날 떡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원주 시민들 시민의식이 살아있습니다. 세금 깨먹는 이 골치 아픈 지자체 이름 벌려놓고 수습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길을 걷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야 철길 위험하니까 절대 철길로 걸어 다니지 마라 하는데 말 안 듣죠. 왜냐하면 철길로 가면은 집에 가는 시간이 훨씬 빨라지거든요.